포더킹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포더킹을 플레이하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전에 로어 상점을 한번 볼까요? 이 게임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게임에서 얻은 포인트를 통해서 게임 내부에서 쓸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방할 수 있는 게임이죠. 어둠의 카니발 입장권을 저번에 먹었었는데 이건가 보구만. 신비한 연못, 파티가 이전 목적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거를 지금 써도 하던 게임에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크라켄 못 오게 하는 거, 도박 속을, 야간 선박은 해상에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국적인 아이템을 많이 파는 장소입니다. 당연히 밤에만 존재합니다. 재밌어 보이는 게 있네요. 사용시 넓은 방역에 있는 모든 블록을 밝힙니다. 이거 저것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랑 조우 같은 거를 좀. 어이구. 무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장비는? 지팡이가 있네. 공주 모자. 경주. 작은 조우는 이제 파티 전체를 완전히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다 하죠. 게임 내부에 좀 영향을 주는 걸 위주로 하겠습니다. 캐릭터는 해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자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죠. 게임 하기 전에 이것저것 했는데 계속하기로 가면 되나? 이거 이어서 할 수 있는 거겠지? 아 이어서 된다. 저번에 여기까지 했었죠. 어우 넘기면 되나? 저번 시간에는 뭔가 죽을만 했는데 운 좋게 안 죽은 게 많았는데 이번엔 순수하게 아 잠깐만 뭔가 해야 되는데 다 사라졌어. 스커지도 오고 있네요. 그럼 의지해야 하나? 살 거라도 있는감? 지금 회복템이 없기 때문에 신의 수염이랑 황금뿌리, 은둔초 이렇게 있네요. 신의 수염을 사야 될 것 같죠?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지금 광역킬이 있는 상태죠? 법사가 좀 조금 오랜만에 켰기 때문에 너가 갈 길 있던 게 아니었냐? 아 얘 무기를 바꿔줬었구나. 빨리 가자 그러면은. 아이템을 사야지 일단. 두 개 살 수 있겠네요 아이템 팔면은. 와 입장권 이렇게 비싸요? 다 팔자. 아 없구나. 아 그럼 황금풀이라도 하나 사. 이 정도에서 하고 퀘스트 없고요. 좀 레벨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여유가 생겼으니까 스커지도 좀 제거를 하면서 여깄다. 이거 위주로 하죠. 염치랑 돈, 아이템 다 별거 없으니까 카오스 수용자로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네. 이거는 내가 한 건가? 이미 했네. 자, 뭐라는 게 너무 안 나오는데? 황금풀이라도 하나 살까? 옆바이프라. 그래서 이렇게 하자. 아, 글로 가면 안 되는. 뭔 살겠다, 뭔 살겠어. 1대1로 싸우자. 오늘 일어나자마자 켰습니다. 어제 방송을 켰어야 했는데 방송을 못 킨 관계로 일찍 켰습니다. 아유, 하나 빗맞아도 한 방에 죽여버리는 강력한 모습.
아, 일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어떻게 오른쪽으로 갈수 있나? 일로도 갈 수. 길 너무하네. 얘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애들은 따로 만나서 싸워도 이기겠지? 문제는 저 스컬지가 좀 불안한데. 이게 뭘까? 시간의 동굴? 아, 이건 내가 깬 건가 보다. 오랜만에 켰더니 큰일 났어. 기억을 잃었어. 이거를 좀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일로 뚫려 있구나, 이렇게. 근데 왜 구름이 안 걷어지죠? 이거 맵 끝이야? 아, 맵 끝이네. 저기가 맞는 길이었네. 와, 세상에. 둘이서 잡을 수 있지? 헥! 일로 못 가. 대박. 집중력 풀 됐어. 아, 여기 안 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턴을 낭비하고 있어. 엄청나게. 시작하자마자 이럽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정신 못 차렸어. 뭐라도 잡아. 1레벨 구블린이라도 잡으면서 최대한 올려봐. 무언가. 얻는 게 있어야 돼. 하루리 난로에 불쑤시개였다면 나는 온 세상에 불길을 휩싸이게 하는 불꽃이 될 것이다. 곳곳에 무시무시한 화산이 나타납니다. 이길 수 있지? 1레벨 셋인데 하나 보내고 가자고. 와, 애매하게 다안 죽는 거 봐요. 너무 극혐이죠? 불을 잡겠습니다. 잘했어. 안 통해. 얘를 잡아야겠네. 와, 진짜 세다. 34야. 이거 하면 둘다 죽이겠는데. 아예 써서 하자. 개사기. 골드 곱빼기 가진 애 없죠. 이거 먹어. 카오스 줄였고. 저 화산을 잡으러 가면 되겠네. 와, 쟤 진짜 잘 터진다. 방금 떨렸어, 뭔가. 빨리 잡으러 가야겠구만. 이거 안 되겠구만. 뭐 먹을 거 없나? 먼저 가서 좀 정찰이라도 할래? 5레벨짜리 있다. 저거 잡으러 가자. 제가 레벨이 굉장히 높네요. 8, 7, 8이네. 와. 해보긴 하이 그냥. 아, 요즘 맞추기 힘들다. 뭔가 자꾸 생기고 있어, 지금. 어마무시한 거 만들고 있어. 넌 빨리 가야 돼. 늦으면 안 된다고. 뭐 바닥에 뭐 생긴다. 이건가 보다. 지나가는 거 방해하는 건가 보네. 아, 참 독하구만. 또야? 화산? 안 생겼다. 5칸. 아, 얘 집중 써서 보내면 되겠구나. 어차피 남는 게 집중력인데. 5레벨 2. 아, 이제 좀 먹을 만한 게 나왔네요.
아, 얘를 맞춰. 맞출 수 있을까? 안전빵으로 가? 좋고. 어, 진짜 세다. 80 데미지는 못 주겠지? 초기화하자. 아싸. 야, 겁나 잘. 오늘도 되는 날인데? 저번에 개떡같이 했는데 찰떡같이 피하고 운이 겁나 좋아서 막 깼는데 솔직히 여기까지 올 깜냥이 아니었거든요? 오늘도 되는 날인가? 이거 게임 운으로 하면 안 되는데. 느낌이 좋습니다. 사실 뭐 운으로 하던 뭘로 하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철제 원형 방패. 결과만 좋으면 땡이다. 저 바닥에 뭐 생기는 건 비교적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네요. 스커지 저거는. 솔직히 그 전에 구름 났던 게 훨씬 위협적이었던 것 같은데. 야, 밟고 가야겠다. 와, 데미지 세네. 이거 가진 거좀 팔아서. 아, 너무 좀 부족한데? 갖고 싶은 게 많아. 이것도 갖고 싶고. 더 좋은 게 나오겠죠? 믿습니다. 어디 보자. 달콤한 스펀지. 너 이거 왜안 먹었어? 패스랑 팔아주고, 가벼운 당근도 팔아. 템브라 팔고, 치료의 책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 치료의 책은 좀 너무 낮다, 데미지가. 팔아. 팔고, 팔고. 어, 야, 돈왜 이렇게 많냐? 오, 이렇게 많아? 증폭기 수정도 두 개나 있었네. 야, 호박색 심장 좀 가지고 다녀야 될까? 여기서 묵어주겠습니다. 아, 돈 아직 160원 남았으니까. 어, 저기 무리해도 막 생긴다. 아, 산 다음에 써야 되는데. 주위 블록을 무작위로 태워버립니다. 잠깐, 어디로 가는 거지? 이 녀석 어딨어? 저쪽이야? 아, 마침 괜찮은 데 있네요. 저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갑시다. 아, 배가 너무 좋다, 근데. 악마 선창이 열릴라나? 아. 너무 싫어. 다리 빨리 잘라야겠다. 아, 하지마. 어, 얘 쏘, 너무 쎄. 아, 이런 거 띄워줘야지. 큰일 났네. 은근히 법사가 세서. 아, 근데 너무. 그치, 그치. 어떻게 막은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맞고. 아, 그러지 마시고. 제발 피해줄래? 뭔가 이상한 거 하잖아. 면역? 어, 면역? 또 면역이 있어? 혼란 같은 거 거는 거구나. 골드샷. 스매시. 아! 킬 왜? 보여줘. 아, 너 이거 맞췄으면은 깔끔하게 끝났을 텐데. 됐어. 속박은 상관없어. 아, 배좀 그만 때리세요. 근데 맞은 건 별로 없네요. 이 정도면 인정입니다. 다리.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네? 처음에 그 위험이 없다. 대충 고쳐줄래?
신수염을 사야겠다. 아, 나 돈이 이렇게 없냐? 크라켄 다리 자르면은 오징어 다리라도 하나 줘야 돼. 시상하네 진짜. 개수리 해주고 300원 좋다. 그리고 파이프를 업그레이드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나 뭔 생각을 한 거야. 일단 그냥 가자. 애초에 파티 치료도 아닌데 뭐 이거는 어떻게 갈까? 그냥 여기를 들렸다 갈까? 어차피 저희 가는 것도 그냥 가면 될 것 같으니까. 저기 엄청 많다. 어우 야. 어 갑자기 시계 들어온다 이제. 시작하자마자. 하지만 안 되지. 어우 불 너무 데미지 세다. 하나 세 개 중 하나 빗나가는데 29야 묻혔고 자네가 가져가시고. 이것도 한 거죠? 뭔가 자꾸 생기고 있어. 서비스 다시 수령. 여기죠? 8레벨이네. 진이를 들렸다. 아 어차피 일로 가면 좀 돌아가야 되는구나. 일로 가는 게 빠르구나. 잡고 가자 그냥. 진짜 빠르네 약탈자들은. 자꾸 메로나만 괴롭히는 이유 무엇? 비싸 비싸. 이젠 미친 데미지구나 진짜. 와 철제활도 있네. 무장 해제시키고 글라디우스 5% 확률로 크리티컬을 띄우며 속도가 있고 거리 연주를 한다. 거리 연주는 뭘까요? 뭐 가져보면 알겠죠. 와 진짜 좋은 거 많다. 여기서 대기하고 너는 너무 궁수를 괴롭혀. 근데 집중을 메로나가 먹는 게 나을라나? 아, 아! 뭔가 잔뜩 생기고 있어. 너가 사주자. 뭔가 겁나 비싸진 것 같은데 작가가 아니죠? 아 근데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이거 없어도 세잖아. 신의 수염을 사자. 세 개나 사주고요. 한 때리고. 아 뭔가 되게 손해보는 기분이야. 세 명이서 이렇게 가니까 배 타고 가면 겁나 빨리 갈 수 있는데. 더 할 몸을 보내야겠구만. 잘 가시게. 못 잡네? 관통이 없지. 할멈 초기화하자 그러면은. 와 이게 돼. 초기화 두 명 하는 거예요? 와 개사기. 아니, 광역으로 잡을 수 있나? 일단 불확산 써. 어 너무 세고. 초기화가 두 명이 된다고 한 번에? 어 그루베게네 진짜? 어 너무 사기인데? 해피진가도 이렇게 됐는데? 아! 아 근데 이거는 좀
거시기 하긴 하네. 기절 안 통하지. 꼭 기절하려 그러면 다 안 통해. 뭐가 해? 와, 아무것도 못해. 그래, 이게 액땜 한 거야. 이런 식이야. 뭔가 잘 풀릴 것 같아, 게임. 왜 얘만 자꾸 때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킹 밖에. 골드샷. 이거 이번 턴에 보낼 수 있지? 끊는다. 아, 제발, 화상. 응, 안 통해. 피했으면 됐어. 불만 없어. 여기 맵 이름이 건조한 쓰레기네. 어, 레벨업도 귀신같이 하네요. 어, 배수리 키트. 법사님이야. 법사님 점점 회피가 올라가고 있어. 전사 도발할 일이 없어질 것 같아, 언젠가. 일로 갈까? 저주에 걸립니다. 이거 어차피 밟고 가야 되네, 지나가려면. 일로 와봐, 그럼. 저주에 걸려버려. 어, 너가 가야겠네. 선택지가. 어, 야, 이거 뭐야. 아, 이러지 마. 말이 안 되잖아. 왜 이렇게 신났죠? 물리 데미지를 반사합니다. 아, 너무 아깝게 못 잡을 것 같은데. 잃어버릴 걸 턴. 어차피 잡는 건 똑같은데. 아, 산이래. 너무 싫어. 그리고 죽었어. 와, 이런 게 있어? 속도 마이너스 8은 너무 크다. 전선 안 그래도 느린데. 이거 먹을 필요가 있나? 일단 일로 가봐. 아, 네가 돌아가면 되겠구나. 여기서 하면 저주. 아, 근데 어차피 넌 저주 면역이지. 여기가 더 낫네? 됐어, 그럼. 어, 너 왜 이렇게 텐션이 넘쳐? 말하는 거, 소리 내는 거만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트롤이나 그런 느낌인데, 오크 막. 아, 히스타로 가는 게 제 목표였군요. 지금 길목이네요. 나 스쿼치 추가 데미지 아이템 안 꼈죠. 꼭 들어간 다음에 떠올라. 아, 팔이 신났어. 그런 커다란 불은 이 단순한 무기로는 끌 수 없어요. 타올라라. 너무 공손해서 당황스럽네. 아, 나 방어 관통이 한 명도 없죠. 그냥 얘 잡아야겠다. 와, 이거 마법 저항 아 맞다, 마법 데미지지 활이. 아, 너무 이질감 있어가지고 잊고 있었어. 응? 꺼져? 너무 사기야. 야, 말도 안 돼, 진짜. 와, 네가 진짜 에이스다. 그래, 맞추기라도 해. 많은 거 안 바래. 맞추기만 하면 돼. 에이, 아, 진짜 잘 피해. 말도 안 돼. 너무 황송해. 왜 자꾸 한 대씩 못 맞출래? 아, 안 좋아. 어, 근데 진짜 잘 피한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회피? 이거 진짜 운빨 게임이긴 하네. 좀 심각하게 운빨 게임이긴 하네. 흑마법사의 화산이 고민되었습니다. 여기서 도망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자, 이걸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데. 한 번만 해보자. 에이, 실망이고. 얘네 다 기절 면역이잖아. 그냥 하나 잡죠. 너의 데미지를 믿네. 자꾸 하나씩 못 맞추는데. 킹 받아. 피할 거 다 피하고 데미지도 잘 꽂고.
역시 법사님이야. 몰빵을 받은 이유가 있지. 판타지계의 귀족 법사님이라면. 아 너무 센데요? 그래 이 정도 명중률 나와줘야 돼. 이번엔 맞춰서 끝내자. 그렇지 깔끔하고. 이런 잔운이 좋아. 아싸 로어. 잠깐만 마법 데미지 3. 지력 93인데 너무 좋거든요 이거. 아 이거는 메로나가 끼워도 되겠구나. 메로나가 지금 마법 데미지죠? 어어어 너가 끼면 되겠다. 어 지금 효과를 못 받고 있었네 강탈 저거를. 법사 모자를 껴버렸어. 메로나 고! 아 근데 너 올 수가 없네? 아 저주 싫어! 거기 사서 하러 몰라 나는. 저 이거 제거해줘. 자 히스타이 왔네. 저는 마르소의 한세스 히스타이 온 것을 환영합니다. 히스타이 의회를 대표하고 건조한 쓰레기 쓰레기에서 여왕의 신화로 있습니다. 마르소 얀세스. 실드는 깨졌지만 하라주어를 고지 주변의 바위 때문에 평범비로는 육지에 상륙할 수가 없어요. 아, 하지만 내가 비행선을 사용할 수 있죠. 강력한 동력원이 필요해요. 비행선이 있대요? 파이널 판타지처럼? 교집원 장소인 드롭스톤 배드랜드가 근처에 있어요. 그곳에 가서 두 개의 동굴을 찾으세요. 안에 있는 것을 모두 처치하고 찾아낸 것을 가져오세요. 나 엄청난 거 본 것 같거든요? 방금 악마의 동굴과 또 다른 악마의 동굴을 처치하고 오세요. 이거 돈 아닌가요? 아 일단 너 자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일단 살 거 사고. 아 돈이 너무 없다. 너무 막 썼나봐. 야 파티 방어구가 있어? 기절 면역에 안정이 있다는데 안정이 뭘까요? 나도 모르겠네. 이건 사주고 싶다. 기절 면역 있어. 이것도 되게 좋다. 근데 걸을 타선이 없는데 지금 너무 다 좋은데? 회복이나 살까? 이런 걸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게임을 해나가려면. 근데 뭐 엄청 좋아 보이는 건 없어. 소염이나 사? 아 너 수염이 없었네. 돈을 좀 아껴둬야 되는데 아낄 깜냥이 없네요. 너무 힘드네요 게임. 와 대박 올라가. 아 너 데미지 입기 싫은데. 아 너무 많이 입었어.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되심. 파티 방어구 포함하면 사실상 이제 스피드 5 떨어지는 거랑. 아 근데, 근데 파티 방어구 올리려고 스피드 5를 버리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안정이 뭔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해보니까 패시브가 되게 좋더라고요. 모르겠어. 어떻게 신의 수염이라도 하나? 카오스 하고 싶은데? 카오스로 하자. 어 애매해. 위치 좀 봐. 애매하죠? 아 저 돈은 갖고 싶은데 주인공 걸로 먹어주겠습니다. 이건 뭐야? 어? 아아 대체 뭐.. 오야! 경험치네. 여기 뭐 떠있는데 이거 뭐죠? 아 메로나로 해야되네. 메로나 메로나가 돈 관리할래? 원래 이제
재산은 여성이 관리해야지. 지혜로운 여자가, 아이 개소리 하지 말자. 같이 방어 가자. 저 경험치 팔아버릴까? 쓰지 말고 절로 먼저 가고 싶은데. 악마의 동굴도 그냥 확실하게 위네. 저기를 먼저 가는 게 낫겠다. 위로 가면서 레벨업을 좀 하겠습니다. 강해져야겠어요. 여기도 좀 털고. 와, 9레벨이야 강해. 배 타고 갈까? 일단 이거. 아! 문깡으로 혼자 온 거냐? 너무 얕보는데? 킹 받는데? 콜드샷! 예스! 전사님이 아프면 곤란합니다. 와, 진짜 세다. 마방이 저항이 10이나 있는데. 그냥 뚝갑. 아, 잠깐만, 이거 안 좋아. 개못 맞춰. 아, 한 대만 피해주세요. 하도 잘 피하니까 이제 피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는데 이거 안 좋습니다. 이렇게 방심하다 가는 거거든요. 저는 깨고 싶거든요. 아, 잠깐 묶이지 마. 그렇지. 이거 한 마리한테 고전한다고? 못 이기겠는데? 기도 드려줍니다. 골드 곱빼기 받아줍니다. 다음 궁수지 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4칸 칼 수 있니? 굳이 하나 잡는데 기습을 할 필요가 있나? 일단은 잡읍시다. 전사가 너무 아프다. 왜 세 마리야? 아, 그리고 너 혼자야? 그럼 안 되지. 앞으로 에너지 부스트. 에너지 부스트는 그대로 체력으로 올라가고. 배를 타야겠죠? 배를 지금 누가 갖고 있나? 어이구,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배를, 아, 전사 갖고 있지? 야, 이거 먹자. 어? 마법상인이래. 이거 내가 산 거 아닌가? 이거 바로 적용되나 봅니다. 대단하네요. 와, 화상 냉동 산. 다 좋은데? 재능사. 인지가 좀 올라가는 게 없을까?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거. 혼란도 좋은데. 엘리트 잠입이라는 것도 있고. 그냥 싸우자. 와, 씨 너무 센데? 너무 역겨운데? 어떻게 가운데 때릴까?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아유, 야, 왜 저렇게 세냐? 주먹 왜 이렇게 맵냐? 야, 왜 이렇게 맵냐? 제발 봐줘. 야, 한 번만 피하자. 그렇지. 진짜 잘 피한다. 이거 못 피했으면 큰일 나는 건데. 아, 이러지 말자. 이건 좀 아니다. 두 개까지 가자. 그렇지. 완벽한 선택이었어. 이거 너무 사기야. 너는 회복해야겠는데? 아, 법사님 어떡하죠? 법사님 너무 쓸모없는데요? 이거 해도 의미 없잖아. 다음 바퀴면 잡으니까. 아, 다음 바퀴도 잡던 말던 이건 해야겠다. 확실하게 하나 잡아야지. 아, 밀까? 개사기. 너무 사기. 아, 웃기지 마.
그건 아니잖아. 빙결을 걸어놓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잘 터졌고. 아, 또 밀 수 있어? 와, 또 밀 수 있어. 야, 너무 사기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야, 이거는. 와, 이거는 선 넘네. 내 생각에 이 이상은 안 돼. 잡아야 돼, 그냥 하나. 이건 너무 양심 없는 거야. 여기서 한 발 빼줘야 돼. 그렇지. 한 대 정도 맞아줘야 돼. 제발. 어, 이제는 맞고 이게 안 돼. 동레벨 때라서. 못 잡지 않나? 못 잡아도 까고 배짱. 한 대 맞아준다. 까짓 거 맞아준다. 너를 피할 거라고 믿어. 와, 진짜 한 대를 못 피한다. 망, 아, 피하는 게 구구나. 이래서 때리는 건가? 그래도 물방 이렇게 높은데. 전사가 너무 제 역할을 못합니다. 획득해주죠. 20% 곱백이래. 와, 겁나 많이 줘. 면파의 가게 상위 호환이네요. 아, 너 골드 곱빼기가 있었네? 아, 그랬구나. 아, 5% 누구 코에 붙여. 대기다 해. 가자, 가자, 가자. 픽업해서 가자. 저기요. 아, 왜 배를 거기 띄워요? 한 칸 멀게. 저거 잡고 싶은데. 스커지 제거하는 게 너무 안 나온다. 지상으로 가서 좀 해방을 시켜야 되는 건가? 너 죽어라. 야, 자, 큰일 날 뻔했다. 얘 맞았으면. 정신 안 차려? 아, 이거 쇼크 되면은 무조건 못 맞추는구나. 와, 그럼 방법이 없는데? 부대 맞추면 이기는데 못 맞추면 죽거든요, 쟤? 아, 이게 너무 극혐인데? 아, 너무 비싼데, 이거. 걔보다 배꼽이야. 아, 반사까지. 담배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난 어차피 할 게 없으니까, 쟤는. 니가 맞춰서 마무리 해야 돼? 맞춰도 마무리가 안 되는구나. 아씨. 오, 야, 됐다. 자, 눈이 좋아. 이거거든. 어, 돈은 알차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갈 때마다 먹이가 하나씩 나오네. 위로 갈까? 마법왕이 너무 많다, 애들. 골드샷 아니고. 야, 피해. 글쎄. 밀어야 되나? 죽여야 되나? 죽일 수 있지? 와, 못 죽이는 거 아니야? 나 야영지 있냐? 야영지 하나 있네요. 많은 걸 먹고 있어. 돈만 안 뜯기면 돼. 이거 다 잡아야겠죠? 스컬즈는 못 팔 거.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게 내가 선택지가 없는데?
오, 야, 다행이다. 아, 내가 얘 턴에서 했어야 되는데 안 해버렸네. 됐어, 뭐 상관없어. 빨리 휴식하자. 가우스, 너 해야겠지? 휴식으로 하겠습니다. 휴식으로. 자, 다 죽이자고 이제. 일단 이거 캠프 먼저. 선빵 필승이야. 와, 근데 너무 빨라. 적들이 다 나보다 빨라 그냥 아예. 이 얼음사자한테 추뎀 있나요? 오오, 야, 미친. 너무 황송하고. 와, 저를 66인데 저를 저항했고요. 야, 너무 웅게임이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야, 너무. 야, 탱커니? 저항 20인 애를 왜 때린 거야? 너무 고맙게. 이거 얘를 빼고 때리면은. 아, 근데 카오스 사제구나. 얘는 얼음이 아니라. 그럼 얘를 맞춰야겠네. 이게 제일 가성비가 좋네. 미는 게 최고죠? 아, 7%가 너무 무서워. 개무서워. 일단은 빙결은 해야겠지? 때려잡자. 아슬아슬했네. 카오스 사제가 좀 약하네. 훨씬 약하네요. 가능할까? 어, 되는데? 예요, 예. 아, 하지 마. 아, 말도 안 돼. 법사님 몸빵 해 주세요. 어, 해피.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안 통해서 거의. 뚜까 맞으시고. 전사는 집중력이 너무 부족하다. 아, 이거 맞출 수 있지? 아, 그냥 잡자, 안전하게. 아유, 뿌리 피우세요. 뿌리 치우세요. 20 데미지 꽂죠? 아, 이거 애매하게 될 수 있으니까 확실한 거 꽂겠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나는 텐트가 있기 때문에 꾸릴 게 없죠. 텐트가 바로 옆에 있어도 다 회복은 못할 것 같아. 아, 이건 아니지. 야, 아, 그래, 싸워. 텐트를 믿어. 아, 이상한 거 쓴다. 부질 없죠? 이번 턴에 죽으실 분이 그걸 왜. 아, 야! 오, 센데? 자, 카오스 제거. 약속한 보답입니다. 아, 다음 스커지가 너무 불안한데. 카오스 주기가 좀 짧지 않나? 계속 짧아지는 건가? 똑같은 책이죠, 완벽하게. 어떻게 할래? 인지 할래? 명중률 좀 올리자. 이거 되게 좋은 거긴 한데 인지하자. 카오스가 졸았습니다. 메로나 명상 한번 하자. 전선을 회복하고. 야! 아이템 훔친다고? 아, 너무 양아치인데요, 그거는? 양심이 있어야죠. 저거는 바로 가자. 집중력 가득 찾고. 어, 텐트를 두고 저거를 갔다 와야 된단 말이야? 가야겠죠?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 오메, 깜짝이야. 와, 개쎄 보여.
그거 아니야, 칠색조. 아싸. 한번 밀면은 좀 이득 많이 볼 것 같은데. 아, 너무 좋다 법사 진짜. 말도 안 된다. 와, 끝난 것 같다. 한 대도 못 쳤고. 너무 세고. 해피 10의 재능 아티팩트. 해피 10이라니. 너무 얘 주고 싶다. 아니야 아니야, 획득 맞느나. 교파의 투구라고 합니다. 매력 터지는 거 하나 나왔구만. 들어갈 수 있니 세서? 이거 뭐예요 이거는? 갔다 오자. 버려진 마을에서 여행 가방을.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럭키의 금고. 어, 지금 못하네. 스커지 그 시기 추가 데미지 어딨어요? 어? 나 그거 있지 않았나?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너는 넘기고. 재집중 좋아. 너는 여기 장장하고. 너는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못 들어오는 거지. 아니, 후퇴하자. 긁어 부수면 되지 마. 들이대. 미친 퍼거스. 묻힌 놈. 유검설치면 너를 죽여야겠다. 앗, 그건 동전 지갑인가? 아! 아, 방간 극혐. 어차피 방어력 7밖에 없는데. 방간밖에 없나보다 데미지야, 그러면. 어, 이게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서 50인거죠? 아싸, 빈결까지. 아, 너무 좋고. 아, 근데 얘는 완전 피해지는구나. 아, 얘 너 근데 너무 심하다. 왜 이렇게 빨라 얘? 딜 넣자? 회피를 할까? 우리는 회피한다. 들어와봐. 아이고, 아이고, 부질없죠. 아싸. 어우, 전사 이렇게 때려줄 때 너무 좋아. 야야야! 회피. 어, 그렇지. 이거 도망가는 애야 설마? 얘 700원 있는데? 아, 90이구나. 명중률이 95인 줄 깜짝 놀랐네. 럭키의 금고가 공인됐습니다. 와, 로어 회피에 골드고백이다. 아, 안 돼, 이거. 어, 강탈 면역 있는데? 이거 못 옮기나? 아! 지력 5야. 아, 획득만 해놔. 뇌절 하지 마. 꾸역꾸역 다 막아가면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독과 저주 면역. 넌 좀 느리다, 야. 아싸. 에이. 기절 없네? 아, 제대로 하는 꼴을 못 봐. 한 피하면 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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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겁나 아프다. 아, 그냥 하면 너무 못 맞춘다. 두 개는 해야 돼. 와, 너무 못 맞춰 진짜. 소름. 여기서 액땜 해야 돼. 아, 근데 한 명한테 너무 맞는 거 아니야?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죽겠는데 하나? 아, 야, 말도 안 돼, 야. 그게 정상이야. 기적을 믿어야 돼. 그래도 액땜 했다고 치자. 이번 적은 강했네요. 경험치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용투구라고 하네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도전과제 스크루지. 아 여기는 던전이구나. 마을이 아니라 일로 가야겠네. 여기도 들려야 되고. 저 여행 가방을 상점에서 따로 안 파나? 땡기는데. 얘네는 뭔데 이런 바이거인이라네? 왜 이런 괴물들이 있는 거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냥 제끼겠습니다. 잠깐만. 나 여기다가 야영지 깔아야겠다. 뭐 이거 이거 깔아야 된다. 나 저것도 하고 싶거든요. 깔아야겠다. 누가 갖고 있죠 지금 야영지는? 어 사라졌다. 대박. 너가 면역해? 도발 있으니까 너는. 아 별게 다 있네? 붙자. 예언가. 어 법사네요? 방어진가? 예언가를 잡아야겠죠? 괜히 애매하게 버프 거니까. 어 근데 오건은 진짜 너무 강하다. 그냥 인간보다 쎄. 아 이거 못 잡네? 아유 왜 그래. 어 좋아. 나름 만족해. 어 얘는 뭐 어떻게 데미지가 안 박혀서 의미가 없을라나? 도발해. 방어력이 있으니까 얘는 믿는다. 도발하면은 좀 올라가는구나. 굳건해. 굳건하고. 아 너 맞다. 나 스커지거 끼고 있지 지금. 때려야겠다. 물방이 너무 높아서 마디를 꽂자. 풀렸다. 예스! 꺼져. 마법 데미지 3번 잡지? 아이고 야 치워! 아 너무 깔끔하게 이겼다. 이거 강적이었는데. 레벨업 10레벨. 너 혼자 10레벨이야 얘는 8레벨인데 저항 증가. 저항 마기야 넌 이제. 훈련 받을래. 300원 내면 되나봐요. 아니 이렇게 훈련해준다고? 와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잠깐만 지력으로 가야죠? 와 이 맥스죠? 95까지 올라가죠? 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서 당황했어. 엔더로 가서 퀘스트 받아야겠다. 이거 전사 몸빵 시킨 다음에 전사는 한번 쉴 수 있겠네. 한 턴. 마침 다음 턴이네. 아 근데 한 명뿐이야? 와 야 이거 어떻게 이겨? 어? 잠깐만요. 아 나 자꾸 왜 모자 안 바.. 아 그 보석 안 바꾸고 시작하지? 바꿔버릴까 지금? 못 바꾸나? 도발 무조건 해야겠다. 와 이거 진짜 실합니까? 어 다행이야. 얘는 돼. 얘는 회복할 거야. 너는 그냥 도발해. 근데 너무 세다 얘. 아 너무 세다. 에반데? 진짜 관통 있어야 되는데? 20은 너무 아니잖아. 굳건하고. 괜히 옆에 있던 메로나는 메롱당함.
아, 그러지 마. 아이씨. 밀어. 야, 딜로 죽여. 된다, 된다, 나온다. 와, 진짜 저거 미는 건 너무 사기다. 저거는 없어져야 돼. 진심. 저거 너무 사기야. 와, 너무 못 맞추고. 힘없는 전사는 필요 없다. 싸우지 못하는 사이어인은 필요 없다. 아싸, 메로나 업. 어, 그럼 딱 저 녀석만 해주면 되네요. 이거는 전사가 획득해야겠죠? 전사 최대 집중력 너무 낮다. 와, 와, 너무 좋아. 왕실투 그래. 잠깐만. 어, 이거 너무 좋아. 너 아이템 팔고 그냥 사자. 가져오지 말고. 이런 걸 왜 갖고 있니? 때가 어느 때인데. 됐다. 그리고 너 그거 그것도 바꿔줘. 은혜골이었나요? 장착. 은혜골보다 높은, 금해골보다 높은 거 없나? 보석해골 그런 거 없나? 너무 억진가? 와, 이거 싫어. 어, 저 밑에까지 가야 되네? 갔다 오죠?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던전이 너무 세니까. 저번에 고생을 엄청 했으니까 레벨 한 2 정도도 높은 상태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카오스가 좀 밀리긴 하네요, 슬슬. 아, 진짜 알뜰하다. 너무 알뜰하게 잘 썼다, 진짜. 그래서 너는 가서 뭐라도 사라. 아, 용파이브 사고. 포털로 갈까? 아, 필요 없다 이거 좀. 아, 맞다. 왕실 투구 사줘야지. 이거 살라고 온 거지. 그러면은 포털로 가자. 일로 와봐. 일로 와서 포털 스크롤 있지? 어, 많이 있네. 자, 저기 밑으로 갑시다. 여기 적이 많네. 들어가고 저거 아홉 칸 유지? 갈 수 있지, 전사. 두 칸은 나오지? 전멸당하는 거 아니야, 저기 갔다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자자자, 아이템 받읍시다. 야, 힘 세졌어요. 무조건 스쿼지 먼저죠? 아, 없냐? 와, 이렇게 변했어. 많이 변했어, 에모가. 아, 두 칸밖에 못 가는 건 뭐야. 점점 허약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애들. 그래도 지금 거의 다 맥스죠? 믿습니다. 자, 보호자를 잡아야겠지? 보호자가 딱 봐도 뭔가 보호해줄 것 같으니까. 사인비 걸고. 법사들이 이번에 때릴 게 많다. 그래도 왜 이렇게 오늘 세냐, 갑자기. 뭐냐? 이렇게 보낼래? 다 밀래? 밀자. 밀어. 어떻게 더. 마방이 없어가지고 막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쟤 때려. 뿜! 방금 뿜이었나요? 아, 독 너무 싫다. 아, 독 그냥 먹어서 치료할걸. 뭐한 거지?
겁나 잘 피해. 전사가 오히려 구멍인데? 전사 어떡할래? 도망갈래? 아, 회복이 없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너 쟤 때려. 기도해야지 뭐. 어, 다행이다. 맞았으면 죽었는데. 너 그 풀 있지 않니? 이거 먹고 완벽하게 밀어! 풀 하나를 걸어가지고 지금 한 거다. 잘 해줘야 돼. 와. 어, 야! 큰일 났다. 나 너무 멍청하게 했다. 응? 잠갔으면 됐어. 불만 없어. 공수로 잡자. 어, 잡아. 공수가 집중력이 있으니까.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야, 너무 잘 맞춘다. 너 왜 그래? 야. 이러면 또 세단 말이야. 이렇게 잘 상성 받으면은. 근데 왜 가끔 약해가지고 열받게. 돌아갈지 계속 싸울진데 아무같아도 돌아가고 싶거든요? 너무 지금 부족하다. 들어가자 우리. 애들 쳐야돼. 아, 너무 어려워. 돈 다 옮겨줘야겠다. 들어가. 200원씩 주면 되겠지? 다음 저기 마을 가서 70원이면 자나 보네? 80원이면 자네. 좋아, 청소를 싹 하자고. 불안하지? 겁나 센 것 같은데? 일단 밀어. 잘했어. 얘 뭔 기술 쓸까? 얘 때려놔. 쟨 잘 맞으면 죽으니까. 어, 얘는 죽은 것 같죠? 아, 걔를 왜 때리니? 어, 내가 얘로 해놓지 않았었나? 아까 냉기를 쐈잖아. 아, 이러면은 곤란한데? 왜 저렇게 됐지? 어, 또 얘로 돼 있네? 아, 얻어맞았네, 괜히. 어떻게 때려서 잡을 수 있나? 36에다가 34. 안 되네, 70이네. 불까지 안 터질 것 같죠? 미쳤다. 전사는 너무 약해. 잘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네요. 완벽하게 못 싸웠지만 완벽하게 싸울 수 있을 리가 없지. 아, 고민된다. 절로 가야 되나? 이동을 해야 되나? 다음 두 턴이면은 일로는 못 가죠. 포탈은 이제. 포탈이 되게 좋긴 하네. 어, 황제의 복도로 못 가네. 여기서 내려가야 되네. 씨. 위에 좀 정찰하고 가 그럼. 어떻게 할까? 저기 저 여, 얘랑 싸우자. 아, 싫은데 이거. 잠이나 자시고요.
어이, 비홀드 아니야? 아래로 가서 싸우면 되겠네. 자, 와, 마방 너무 높다. 야, 야, 신의 수염이랑 황금 뿌리를 소각한다고? 한 300원 소각했는데,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거 아니지? 와, 너무 센데? 아, 이거 아이템 써야겠다. 다음 턴 누구야? 와, 와, 쓸 게 없네. 나 되게 많이 파밍하지 않았나? 아, 이거는 밀어야겠다. 아싸, 이거 무조건 이득이죠. 이건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기인 것 같아. 붕괴자나 때려. 다 기절 면역이야. 아, 붕괴자는 기절 면역이 아니네. 아, 개킹 받음. 너가 딜러다 확실하게. 하, 아, 소각만 안 하면 돼. 불만 없어. 뿜! 리본만 넘기면 된다. 아, 혼란? 다 피하고. 겁나 잘 피해. 면역이냐? 아, 면역이야. 뭔진 몰라도 면역. 아, 기절 면역이네. 너무 좋죠? 잡았고. 믿는다, 법사야. 매물이 해줄 거라고 믿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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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명력 없어? 나 졌어? 잠깐만. 안녕하세요. 아, 웃기지 마. 오, 겁나 밀렸어. 정신붕괴는 뭐니? 조정 못한대. 와, 소름. 1뎀 차이로 잡았고. 어, 감시자 너무 센데? 감시주한테 줄 약이 없어. 아, 이런 거 진작 썼어야 되는데 왜 안 쓴 거지? 미루자. 아, 못 미룰 것 같은데. 그냥 때려야겠지? 와, 16 데미지 들어가. 냉기를 해서 25% 추가를 줄지 화상 데미지일진데. 화상이 낫겠죠? 아, 냉기가 낫겠죠? 주댐을 해서 딜을 계속 누적을 해야 되니까. 아, 안 죽겠지? 아, 그러지 마. 아, 그러지 마. 회피 한번 하자. 와, 너무 잘 피한다. 야, 너가 회피가 더 낫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잘 피하는데. 이렇게 잘 피하는데. 아, 냉기 화상 다 면역이구나. 기도해 그럼. 난 제대로 서진 적이 한 번이 없는 것 같아. 와, 너무 세다. 쟤도 죽는 거야, 이번에 맞으면? 눈깔 팔 뻔했어. 너뿐이다, 너가 희망이다. 와, 진짜 세다, 이거. 와, 와, 경험치 준 것 봐.
어떡하지 나 근데 부활을 해야 되는데? 체력이 없구나. 와 소름. 오 야 와 나왔네? 아 이거 내가 죽으면 나오나 보다 그냥. 일단 회복은 해야죠. 회복은 필수니까. 와 나 스커지 카오스 막 지금 난리 났는데 지금 죽어가 죽고 저거 회복해야 돼. 치워 윈드로 가 해볼게. 안해 안해 바빠 죽겠는데 뭘. 자 너가 텔레포트 스크롤을 쓰고 가서 하고 오면 좋겠는데 순간이동 스크롤을. 아무것도 없는데 가야 돼? 네가 힘이 조금 더 세지. 와 잠깐만. 아 야 뭐했어 나 야! 아 야 왜 진.. 아 왜 그래 진짜? 잠깐만. 아 근데 이길라면 무조건 가야 되잖아. 가. 텔레포트 스크롤 없냐? 아씨 못 쓰는데 여기서는. 아 그냥 쓰자. 뒤지게 생겼는데 지금 잠들다하게 생겼는데. 아 너 있는데 다른 애 맞구나. 아 몰라 몰라. 아 다행이다. 생명력 해야죠 무조건. 스커지 두 갠데 카오스 두 갠데 어떡하지 나? 망했는데? 방금 뭐 준비한다고 뜨지 않았죠? 착각이죠? 일단 최대한 올라가봐. 어떡하지? 맨대로 지금 활성화 돼있나? 부활하고 와 도망갈 수 있니? 아 다행이다. 아 여기까지인가? 아니 카오스가 오고 있는데 카오스가 아유 뭐야 아유씨 퀘스트 있나 한번 확인 좀 해봐. 퀘스트가 없네. 그러면은 나 저기 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예 내려가자. 아예 내려가자. 넌 뭐 알아서 건너오고 죽여야 되나? 포탈 스크롤 써서 안전한 곳으로 가죠. 거기서 완전히 새 삶을 시작하고 오겠습니다. 밀면 되죠? 와 이거를 한단 말이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와 이거 좀 된다 터진다 좀? 많이 안 밀렸지만 깔끔하게 잡았고 포털 또 쓰게 됐네. 이거 아껴둔 게 의미가 있다. 안 아껴뒀으면 못 쓸 뻔했어. 인지 돈 쫙 땡겨서 정비를 싹 해야겠다. 넌 대기하고 너부터 이동하면 되지. 텔레포트로 여기다가 써도 되겠지? 아 왜 자꾸 얘를 누르죠 제가? 얘인데? 자 잘 생각해야 됩니다. 퀘스트를 밟고 올 거기 때문에 아예 약한 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카오스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내려가 내려가. 아 여기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한 마왕성 같은 게 10레벨이었으니까. 아, 여긴 너무, 그래. 페리드 카젤리의 시계 다 했죠. 여기가 10레벨이니까. 저거 레벨 올라가겠지? 생각해보니까 저거 지금 던전이 9레벨인데? 아, 그러면 황제의 복도에 가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그리고 배를 타고 이동하면 되니까. 너가 돈 있으니까. 좋은 것좀 없나? 와, 이걸 이돈 주고 사야 돼? 테스트 받자, 아예 그냥. 무조건 이거 해야죠. 저기야? 나 이거 못 나갈 것 같은데, 너무 세서? 배 타고 가야겠지? 없고 당연히 없고 돈 담당이 아니니까 너는 회복해야지 얘는 이제. 와, 이 카오스를 제거하는 여행을 해야겠다. 배를 타고 크라켄도 문제인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돈좀 빌려봅시다. 잡고 갈지 그냥 갈지인데 잡고 가죠. 아, 그냥 가자. 빨리 가야지. 카오스가 있으면은 그만큼 적이 센데. 배가 증서가 있는데 하나 더 사겠습니다. 와, 세 개네 이제 저거 하면은. 이거 메인을 진행을 해야 되네. 레벨을 올리고 가겠다 이 발상을 하면 안 되네. 배를 타지 않는 나는. 누구였죠? 얘였죠? 얘죠? 아, 너무 회복탐이 없어. 바바미를 좀 회복해줘야 되는데. 아, 바바미를 회복해줘야 되는데. 뭐한 거지? 됐어, 됐어, 됐어. 이거 지면 끝난다. 이겨야 된다, 제발. 아, 출혈이라고? 시작하자마자? 그건 아니지. 일단 전사가 탱을 서야겠죠? 아, 그러지 마, 진짜. 아, 저즘이면 인정이야. 저즘은 괜찮아. 밀고. 아, 출혈이 너무 아픈데 근데 회복하는 게 없어. 출혈하는 게 때려놔. 탑 밀렸으니까. 너가 탱을 설 수 있는 깜냥이 안 된다 지금. 확실하게 하나 보내고 갑시다.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 어떻게 매번 싸울 때마다 이렇게 끔찍해? 야, 24데미지씩 들어. 이번 전투를 빨리 마무리해야 돼. 제로 맞춰서 싸우겠습니다. 얘는 저항이 너무 높으니까. 아, 그러지 말라고. 아, 진짜 왜 그러냐고. 아, 진심 왜 그러냐고. 다음 쟤는 화살이면 죽는다. 와, 진짜 세다. 괴물이야. 아, 미쳤어. 못 잡겠는데?
와, 야, 37이지. 못 잡지. 개 못 쏴. 아, 야, 왜 이렇게 전사 약하냐. 아, 야, 진짜 이러지 마. 그래, 출혈을 벗어났고 독이 문제인데. 급한 불 껐고요. 저건 또 뭐야? 싸우면 안 되잖아. 와, 어떻게 한 번 싸우는데 개박살이 났지? 갑시다. 이쪽으로 갑시다. 아, 이쪽에 맵이 있을까? 정찰 스크롤 같은 거 없나? 스크롤 안 키우니? 있다, 하나 있다. 어, 일단 일로 와봐. 아, 근데 정해야 돼. 일로, 일단 일로 와, 그럼. 뭐가 있겠지. 없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아프다, 지금도. 죽겠는데? 여기서 포털, 내려서 포털 쏘고 가야 되나? 너는 좀 체력이 되지. 아휴, 쌍. 어? 여기다 하는 게 맞겠지? 와, 아무것도 없어. 내려가야 돼. 너무 끔찍해. 나시장은 안 열릴 테고. 진이로 가봐. 진이가 맞겠죠? 퀘스트를 받아야 돼. 있다. 기적이다. 어, 저기 맵이 있네? 아, 맵이 있네가 아니라 길이 있다고 봐야겠구나. 돈이 없네? 미친. 아, 돈이야, 있지. 아이템 팔면 되지. 아이템 일부러 쟁여놨는데 이럴까봐. 아, 근데 독은 언제 제거해 줄 거야? 자, 회복을 하고 갈지 파티 픽업을 하고 갈지인데 회복해야겠죠? 아니야. 욕날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 찌르기가 있네. 욕날검을 사자. 아, 돈이 좀 많이 필요한데? 와, 비싼 거 겁나 많아. 와, 욕날검 사고. 나와봐. 데미지 확 늘었죠? 관통도 붙었고요. 이건 좋죠? 딜러죠, 그럼? 이거 진작에 샀어야 되는데. 사고 셔! 법사도, 공수는 따로 알아서 힐하면 되니까. 독을 깰 걸 그랬나? 독부적을 왜 팔아? 독부적을 쓰면 되는데? 아, 몰라. 그냥 잠이나 자, 씨. 이미 늦었어. 네가 픽업해서 가면 된다. 자, 제 목표는 저쪽인데 아래로 길이 있죠, 마침 강으로. 이게 물로 가는 게 훨씬 빠르니까 물로 가야겠죠?
적응 알아서 버텨봐. 몰라. 여기서 그렇게 나오겠어? 두카인데 잡고 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히 긁어부스럼 내지 마. 당장 살아야 돼. 아 좋아,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뚫고 갈지 여기서 갈지인데 어차피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서 내립시다. 포털 스크롤 쓰는 건 너무 없을 것 같고, 포털 스크롤 자체가. 내려. 못 합류 못하네. 배에 있는 애 중독 좀 빠졌죠? 너는 이거 해야지. 너는 해야지. 이거 저거 한 마리 정도는 그냥 집중력 없어도 다 잡겠지? 그럼 200. 어 너무 좋고. 둘이야? 아 문제 없어. 좀 약한 애잖아? 저항도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사 무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명중률이 혐이긴 한데. 아 너무 아프다 야. 너무 아프다. 미친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세다. 이걸로 가야겠죠? 와 개못싸워. 주먹 한 대 정도 피해줄 수 있지? 가능하다고 믿는다. 와 피하는 꼴을 못 보죠. 탱커가 그래도 회복력이 좀 높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련지. 어 근데 이거는 방어무신데 딜까지 쎄. 미쳤어. 딱댐 안 나오지. 미쳤다. 꺼져. 미쳤고. 180원, 200원이면은 좋죠. 두 명 회복할 그 금액이죠. 회복할 데가 없어서 문제지. 얘는 저주 면역이니까 그냥 밟고 가겠습니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아 근데 생명력이 너무 없어서 생명력을 매겨야 되나? 급 고민되는데? 아이 카오스 꺼야겠지? 죽으면은 이제는 아웃이야. 엔딩 못 보는겨? 죽으면 아웃이야. 엔딩 못 보는겨. 힘으로 하는 거네? 아 너무 근데 진짜 없다 이거. 그냥 하죠. 그냥 하죠. 바바미까지 턴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아 이 정도면 됐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는 법. 나 이 겸손함. 바바미 집중력 써가지고 먹읍시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카오스죠? 이거 하면 카오스 지금 있는 건 다 꺼진다. 좋아요. 야 붙어. 아 못 이길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이겨. 못 이기는 게 어딨어. 이제 회복해주면 되죠. 아 근데 죽겠는데? 잠깐만. 보호자를 노려야겠죠? 아 전사를 노릴까 그냥 아예? 전사가 출혈이 있으니까? 출혈 너무 아픈데? 도발은 안 하겠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어 너무 강해. 법사가 너무 강해. 말도 안 돼. 야 죽어! 아 내 돈! 아 돈 부족한데. 아 출혈. 아 야 이거 죽었는데?
혼란해서 뇌절한다. 저거 막 몇 턴마다 안 쓰는 것 같은데 죽었지. 아 미치겠네. 내 턴이 안 돌아왔어 법사 턴이 아예. 졌어 전멸이야. 와 나 이거 진짜 기적적으로 생환 하나 했는데 이걸 망한다고? 전에는 망했다 했는데 기적적으로 깼는데? 와 이건 개못싸워. 어제 운을 다 썼나봐. 어제 운 좋았던 거 지금 말로 받았거든요? 망했죠? 끝났죠? 와 방법이 없어.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생환이 안 돼. 둘이서 잡아서 이기거나 운 좋게 이거 발견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발견해? 아 얘가 너무 사기다. 근데 강력으로 딜렀는 게 또 이럴 때 잘 맞춘다. 어차피 지는 거 확정인데. 아 이번 거 진짜 많이 온 거 같은데 10레벨인데 아끼지 말고 그냥 던전을 갈 걸 그랬어. 안타깝지만 퀘스트는 실패했습니다. 야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 쫓아내는 거야? 아 너무하네. 아 너무 허탈하잖아. 아 뒤로 갈수록 비싼 애가 나오네. 이거 해방하면은 센 놈 나오는 건가? 아 너 너무 허탈하잖아. 이거는 사는 게 좋겠다. 굳이 하자면은 이거랑 아까 같은 상황 이걸로 약한 대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욕심냈어. 아류 내려갔어야 되는데 내가 아류 내려가면 퀘스트가 없어서 카오스가 없을까봐 그걸 내가 이제 제가 좀 오랜만에 켰잖아요? 생각을 못했네요. 아이 좀 머리를 너무 아, 못 썼어. 머리를 장식으로 썼어. 일강모 할 게 없다. 근데 지금 다시 하기에 좀 애매한데 저 모바일 게임도 다시 할 거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하러 가야 되나? 이거는 내일로 미루고 파티에 추가로 경험치를 줍니다. 이거 너무 좋아 보인다. 브론즈 영웅이래. 이게 낫겠죠? 아 근데 이거 있으면 오히려 꼬일 것 같아. 크라켄은 그냥 달게 받아야 돼. 그냥 걔한 들기한테 물렸다고 생각하고 달게 받아야 돼. 크라켄은 그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3 하겠습니다. 이거를 생방송으로 할지 비방으로 할지 그걸 안 정했습니다. 와 이거는 너무 이상한데 안 좋아 보이는데 이게 좀 초반에 나오는 장비들인가? 살 게 지금 좀 없네요. 딱히 이거나 사죠. 배를 더 활용하고 갔어야 되는데. 온라인 코옵 좀 구경 좀 할까요? 너무 시간이 애매하네요. 2시간 반을 했는데 저기서 죽어버렸네. 솔직히 내가 조금만 잘 컨트롤 했으면 어떻게든 봤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많이. 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도 높게 하지 말고 견습으로 해야겠어. 너무 어렵네. 게임이 많이 어렵네. 내가 로어의 욕심이 멀어서 사실 로어 파밍하려고 한 거거든요? 뭐 로어는 많이 모았으니까 불만은 없는데 많이 컨텐츠가 해방이 됐죠. 예, 아 좋게 생각합시다. 그냥 쉽게 죽어 쉽게 털렸으면은 아유 이거 좀 어렵네 낮춰야겠네 이러고 말텐데 아유 아슬아슬하네. 이거 9레 10레벨이면은 그 막 마지막 던전이 10레벨이었던 것 같은데 아 왜 욕심을 아 욕심이 아니었는데 나 안전을 위해서 돌아간 거였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 털릴 줄 몰랐거든요. 아 좋은 장비를 구했어야 되는데 장비를 좀 사야 되나?
장비가 없어 좋은 게 아까 낀 무기들보다 좋은 게 없는데? 양손무기 28이면 쓸모없죠. 제우스도 쓸모없죠. 오늘 킬 때 끼고 있던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방관도 없고, 그쵸? 네 칸에 이것도 필요 없고 땡기는 게 없는데? 이거는 추뎀 붙어있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보기 힘들어라. 아이고 보기 힘들어. 추뎀이란 그거죠. 살 게 없는데? 궁수를 내가 마법궁을 너무 오래 썼다. 저기 그 아티팩트 불모자가 생겨서 계속 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됐고, 궁수가 메인 딜러인데 궁수를 좀 챙겨줬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안 이랬습니다. 땡기는 게 없네요? 이거는 되게 좋아 보인다. 이동 보너스 붙어 있으니까 더 이상 구매할 게 없으니까 다음 거는 깨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상인 컨셉의 가방을 매일 수가 있다. 아니면 직업을 살 수도 없죠. 지금 로우 부족하죠? 다음에 깨겠습니다. 깨겠습니다. 다음에는 누굴 빼지? 궁수가 마지막에 활약을 많이 했는데 마법 화살로 궁수를 뺄까? 궁수가 되게 세고 회피도 하고 속도 빠른데 어떻게 하지? 나 법사는 가져가고 싶거든요? 음악가가 빠졌으니까 음악가 대체로 넣어야 되는데 고민이 좀 되네요.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의 이제 포도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분들 있으시면은 같이 한번 언젠가 즐겨보도록 하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